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오늘은 좀 오후에 되니까 날이 좀 많이 풀렸죠. 다음 주부터는 또 약간 추워진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뭐 최근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날씨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전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장세의 흐름을 풀어 나가면은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지금 뭐 3억 주대 많아봐야 뭐 3억 주 후반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래량,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매만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 흐름 속에서는요. 시장이 어떤 종목의 폭넓은 흐름이라든지 어떤 힘찬 상승의 흐름보다는 그리고 현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흐름보다는 좀 반대적인 흐름 속에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시장의 등락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며 선택, 뭘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집중하시는 가운데 최근 장세를 풀어나가시면은 의외로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차트를 이제 띄워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와 에코프로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주에는 이제 차트를 띄워드렸지만 그 전부터 제가 이제 10월 25일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시세와 지양해야 될 시세 흐름을 비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이 지나지 않은 뒷길에 있었던 시세, 그리고 하나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개인 투자가들이 열광하는 시세.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큰 시세는 대중이 열광하지 않은 뒷시세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을 증명시켜드리고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이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하나는 에코프로고 하나는 카카오입니다. 그죠? 하나는 에코프로고 카카오인데,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시세가 저점 찍고 난 다음에 뭡니까? 계속 이제 랠리.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도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치로 설정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1차 목표치가 요 자리입니다. 5만 5천 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번에 3만 7천 원, 3만 8천 원대에서 저점 찍었던 종목이 5만 5천 원까지 간다. 한 4, 50%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지금 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께서 최근에 뭐 포탈 네이버 증권 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최고의 관심주, 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종목이 에코프로죠. 그죠? 자, 그런데 지난주 이제 제가 카카오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뭐 한 7, 8% 정도의 수익. 이게 지금 제가 장중에 지금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종가는 좀 더 올라갔더라고요. 에코프로는 예. 지난주 수요일 날 이후에 주가는 계속 개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대박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시세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시장 대응과 시장의 흐름에 따른 어떤 수익률 쟁취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거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최근에 그 대중주가 됐다.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동네 주식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가면은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중한테 풀려있지 않은 종목은요, 물량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유통 물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관심 주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여전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장중에는 보이지만은 결국 일주일 지나고서 보니까
지금 제가 막 강조드리고 있었던 카카오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에코프로는 제자리뛰기 내지는 오히려 고점에 사신 분들은 물려있는 상황이라. 다들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 단위로만 한번 보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투자가 현명했던 투자였느냐. 나중에 결국 보자라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강조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너도 나도 좋다. 그리고 너도 나도 열광하는 흐름,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보다 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시세. 결국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주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식 투자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카카오는 계속해서 질지도 모르는 상승의 흐름.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계속 뭡니까? 뭐 하루하루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초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매매 대회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보면은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기본적인 상승의 흐름보다는 지금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잠깐만요. 제가 예. 시장의 흐름이 그 지난주 지지난주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요 30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하는 변동성 장세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거를 한번 지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보면은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50포인트 짜리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은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종목의 흐름보다는 어떤 그 파생에 의한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볼륨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서 시장이 힘 있는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거래량이 3억 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의 흐름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면 더 살 수 있는 힘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시세가 폭넓게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뭡니까? 등락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종목의 흐름의 경우에도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종목은 극히 압축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실적 개선 저평가주들 결국 그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 장세 흐름이 현재 구간 속에서의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러면은 현재 장세는 절대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건 뭐가 되냐면은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현물 시장, 그러니까 주식에 의한 그 시장의 등락이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는요. 파생에 의한 시장 등락이 연출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께서 수급 동향을 볼 때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이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 파생과 연동돼서 차익 거래는 그러니까 선물이 높으면은 현물을 사고 선물이 낮으면은 현물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시스를 0으로 맞추는 거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되겠죠. 제가 이제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현물과 선물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물이 높으면은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높으면은 현물을 사서 맞추려고 하고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낮으면은 팔아서 맞추는 그게 프로그램 매매, 특히 차익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이 거래량이 적은 국면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밖에 없느냐. 거래량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3억 주, 4억 주, 5억 주, 6억 주, 7억 주가 돼버리면은요. 파생이 주도를 못 합니다. 왜? 시장이 방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3억 주 때의 거래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 즉 코스피 200에 있는 그 종목을 가지고서 마스켓 대응을 통해서 수익은 정작 현물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서 수익을 낸다는 거죠. 투기적 메이저 세력들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장세 흐름 쪽에서는 프로그램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안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가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들어왔던 날이 언제였냐면 요 날이었어요. 요 날이 11월 15일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랬죠, 그죠? 그때 6,300억에 달하는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수를 올리고 선물시장 쪽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장 흐름 속에서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그죠? 항상 어김없이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프로그램 순매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수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물과 연계돼서 웹도독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는 뭐냐면 지금 그 러프하게 지수의 어떤 방향성보다는 좀 압축된 시세를 가지고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위험을 줄이고 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 지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지수의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 있고 지수는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지수는 계속해서 변동성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계속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는 가고 있지만은 계속 거래가 따라오지 않고 있고 특히 최근에 지수 올라가는 배경은 결국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네들이 강해요. 제가 이제 이 앞선 시간에 유튜브에서 이제 특집 이토마이트 특집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HBM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반도체 쪽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예, 이제 그거를 특집 방송으로 제가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한 이제 그게 나갈 겁니다. 좀 있으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탄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는 괜찮다. 다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흐름들은 압축된 종목의 등락만 연출되고 압축된 종목만 강하게 간다. 이제 이게 시장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과 시세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컨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 강하게 형성된다든지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크게 개선된다든지 그리고 유동성이 크게 확충된다든지 이런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최소한의 수급의 흐름을 가지고서 시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요, 결국은 저평가주. 저평가주라는 얘기는 가격이 싸 보이는 종목, 그리고 그 가격이 싼 가운데에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에 의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그런 종목들의 릴레이팅 과정, 그게 현 장세의 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시세의 포인트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보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앞서서도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그 광고를 못 보시지만은 앞서서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의 경우는 최근에 제가 계속 그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의 시세 흐름들은요,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 속에서 그 컨셉은 뭐 반도체가 올라가느냐, 2차 전지가 올라가느냐, 게임이 올라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큰 틀에서는 실적 개선 저평가된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저점을 찍은 종목들, 걔네들이 올라갑니다. 그쪽만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파이는 저는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 흐름을 제가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는 말입니다. 이제 카카오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요. 제가 10월 25일부터 저는 지금 카카오에다가 지금 배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저는 어떤 종목들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요, 초기에서 잡으면 절대 물고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모두 다가 안 좋다, 모두 다가 이 주식 맛이 갔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김성철 전문가의 강력한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서 시세는 분명히 발등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더 간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항상 말입니다. 추세가 살아나가는 종목들은요. 항상 보면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가는 시세는 없습니다. 항상 보면 시세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흔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 그럼 눌림목 구간이 있는데 그러면 에코 저기 뭡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을 때가 4만 뭐 6천 원대 그죠? 였었는데 그 이후에 한 4일 동안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떤 흐름을 보였냐면은 이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거래량이 조정이 들어오는데 거래량이 죽였죠. 그죠? 보시면은.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을 죽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보면은 월요일 날 최근에 거래량 쪽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됐죠.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3만 7천 원대에서 뭐 4만 원, 5만 원대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고 죽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시세는 더 이상 팔 사람, 그러니까 강력하게 매도할 사람이 없고 조정을 보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안 팔려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안 파느냐? 최근에 보면은요, 매매 동향을 보면은 개인은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어디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이 종목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가 가세를 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꾸준히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개인 투자가들은 뭡니까? 주구장창 팔아대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세들이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중이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시세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번 주 흐름 속에서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이제 흐름 속에서 보면은 조정 들어오는데 거래량 죽이고 다시 어제 오늘 거래가 느니까 주가는 올라간다. 결국은 제가 3만 원대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5만 원대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주가는 뭐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카카오가 움직이니까 또 뭐가 움직입니까? 카카오 뱅크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카카오 뱅크도 보시면은요. 어저께 말입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도 한 2주 동안 조정 보였어요. 그런데 거래량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너 많이냐 나도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요. 최근에 카카오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유튜브에서 카카오 이 종목은 맛이 갔다. 카카오의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회사 상황들을 놓고 봐서 이 주식은 향후에 좀 기다려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근데 그게 결국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역발상의 관점,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역발상의 관점이 결국은 쉽게 20%, 30%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흐름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말입니다. 대형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실적 개선 저평가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보시면은 요 종목은 또 뭐예요? 하나솔루션이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좀 보세요. 이제 시세가 이렇게 됐던 시세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터닝을 하고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주워 놓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그냥 돈 벌라고 좀 하는데 왜 돈을 벌기 싫으십니까? 예. 그리고 보시면은 하나 오션 이런 것들도 지금 저점에서 터닝하는 종목이죠. 이거 전부 다 알토라 같은 주식들이에요. 그다음에 SKC도 최근에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저평가에서 재평가 국면으로 진입되는 가운데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노텍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LG 이노텍의 흐름. 그다음에 게임주 쪽에서도 NC 소프트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거꾸로 해라.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증권회사 다닐 때요. 과거에 증권회사에는 전부 다 부설로 경제연구소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증권회사의 데일리를 경제연구소에서 항상 하루짜리 한 10페이지짜리 데일리를 맨날 발간을 했거든요. 근데 영업점에 있는 증권회사 직원들의 경우에는요,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데일리 반대로 항상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일리에서 경제연구소 애널리스트들이 사라 그러면은 실전 현장에 있는 영업 직원들은 팔고, 팔아라 그러면 사고. 왜 그러냐면은 이 자료라는 것들이 항상 주가의 현재 가격 흐름은 항상 후행하면서 나오거든요. 주가가 좋을 때는 좋다라는 얘기가만 나오고, 주가가 안 좋을 때 빠져 있거나 많이 하락세를 보였을 때는 더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도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주식 일주일 전이 뭐예요? 한 보름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NC소프트 더 이상 지켜봐야 될 주식 아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15%, 20% 올라가 있죠. 여기에 시세의 숨은 비밀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종목들 보면은 LG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종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주 쪽에서는요. 최근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탑티어 두 종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카카오, 하나는 크래프톤.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오늘 크래프톤이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은 보시면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게임주를 깨워줬던, 그러니까 사실 게임주를 깨워줬던 일군 종목이 뭐였냐면은 위메이드였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위메이드에서 크래프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실적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가장 이번에 그 게임주의 어떤 그런 탑티어 종목으로 떠올랐던, 그리고 게임주의 어떤 흐름을 깨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크게 개선됐다라는 얘기는 전년 동기, 전 분기 대비해서 개선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어때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은 장대 음선을 주면서, 이날이죠. 장대 음선을 주면서 주가가 11선까지 조정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걸 받아 안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뭐예요? 다시 시세가 복원되는 흐름. 그러면서 뭡니까? 그 뒤에 뭐 WKMG라든지 네오이즈 홀딩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이다. 최근에 다만 최근에 1세대 종목 중에서 조정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예요. 그럼 위메이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위메이드가 20일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 종목 현재 시점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조정은 저는 받아줘야 되는 조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요. 탑픽은 지금 크래프톤이 끌고 나가고 있지만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짜리가 한 49,000원대가 되는데 5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이런 가격권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지려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말씀했던 뭐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최근 여행과 항공, 그다음에 백화점 쪽에서,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 롯데 쇼핑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압축된 가운데서 여전히 랠리를 펼치는 종목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금융주 쪽에서는 여전히 미래에셋생명과 그다음에 코리안리 주목하시는 흐름 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는 앞서서 에코프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크게 먹을 게 없다. 지금은 쉬는 국면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움직이는 쪽에다가 배팅 포인트를 집중하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웩더독 장세. 웩더독이라는 것은 뭡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개가 있는데 개가 몸이 꼬리를 움직여야지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은 거꾸로 된 거잖아요. 최근 장세가 그렇다. 왜 웹더독 장세가 연출되고 있느냐. 전체 거래량 볼륨이 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한 등락, 프로그램 등락이 지수의 등락을 견인하고 있는 장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수의 등락, 그리고 파생에 의해서 선물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흐름 속에서는 현물 대응을 할 때 압축된 종목, 그리고 가격에 기반한 종목 대응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재 지수의 방향성을 볼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이 흐름을 주목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의 흐름은 결국은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선으로 하는 이 변동성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30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2450일, 코스피, 코스닥은 802포인트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압축된 시세 흐름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그 종목만 가지고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아무 지장 없다. 돈 버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기 저평가 종목들과 더불어서 추세가 형성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해라. 그게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다. 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